8회에 이제 성진이가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말로 상황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계속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 타단지부터 해가지고 전력 분석하고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요즘에 투심도 괜찮고 포커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그냥 자신있게 뭐 맞더라도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일단 포부는 주지 말자 생각하고 던졌습니다. 중간이나 마무리는 비슷한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1이닝 던지는 거고 뭐 힘든 상황에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 시합도 지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호가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상호가 또 고생한 만큼 저도 팀 승리하는데 큰 힘을 보태도록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표는 없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온 거라서 뭐 구체적인 목표는 없고 그냥 일단은 팀이 일단은 4강은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도 이겼지만 또 원정 가서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